안녕하세요. 놀라셨죠? 이런 복장이라서 맨정신의 주사 맨주사 송정주입니다. 오늘 해운대 북극곰 축제를 찾아와 봤습니다. 사실 1월 달에 부산에 큰 축제가 없는데 이 정도 축제가 열리면 사실 맨주사가 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바닷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각종 체험도 해보면서 축제 소식 전반적으로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요즘 여기에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인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어서 하는구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대박이에요 이거.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시청 소셜방송팀의 송정주라고 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뉴스고요. 하나는 비공식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첫 소리시고 시원하고 하나, 둘, 셋 부어주세요. 와! 공식 채널 화이팅! 화이팅! 생각보다 별로 안 좋습니다. 10분 내리니까. 아이, 괜히 쫄았네. 별거 아니네 이거. 공식 채널 화이팅! 보통 다 어떻게 뛰세요? 이렇게 뛰어요? 이거 받은 건 뭐예요? 근데? 여기 두 개 다 체험한 거. 네. 좋아하시는 거예요? 경선이랑. 아, 그렇게 또 해야지. 그럼 그런 거. 북극곰 축제. 북극곰 축제를. 네. 아, 올해도 이렇게. 저도 두 개째. 자, 마지막. 네. 일부러 저만 세게 한 것 같아요. 겨울바다라서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단순히 물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겨울바다 정취도 즐기고 이벤트는 이벤트도 같이 즐기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아프면 이거 산재입니까 아닙니까? 병가? 병가? 드디어 입수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 2020년 한 해 잘 풀리길 바라면서 저도 입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입수! 입수 가자! 축하하십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할만해요. 있어요. 인행 시내 해운대로 오세요. 신이 라면 맛있어요. 아, 라면은 맛있을 겁니다. 할만한 줄 알았는데. 아, 내년에 넣어야죠. 아, 내년에는 내 모릅니다. 내는 모르고 나는 맨 처음에 볼 때인 걸로. 아, 너무 춥다.